자, 오늘 소개해드릴 폭등 코인은 바로 이 도그 위탯의 킬러, 제2의 시바이누가 될 시바 위탯입니다. 자, 이 시바 위탯이 왜 폭등을 한다는 것인지 오늘 시바 위탯 호재 속보 한번 보면서요. 자, 4월 20일 반감기가 끝나고 시바이누가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긴급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바 위탯 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마켓캡에서 3000위 그리고 거래량 2000위를 보여주면서 이번 연도 2월 달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장이 된 지 약 2개월이 지난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쭉 폭등이 일어났다가 지금 횡보 기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시바 위탯은 도그 위탯의 라이벌로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던 이 도그 위탯과 같이 솔라나 계열의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바 위탯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시바 위탯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솔라나 체인의 차세대 혁신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자,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나요? 하면서 시바이누가 도그 위탯을 상대한 것처럼 이번에는 도그 위탯의 킬러인 시바 위탯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한때 9억 2,530만 달러였던 도그 위탯이 이제는 8억 달러라면서 이제 시바 위탯이 빛날 차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또한 세금이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 이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강아지 사진들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강아지 계열 민코인들의 전체적인 호재 속보가 되겠는데, 자, 해피 성 파트리치오 데이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윗을 올렸던 날이 바로 이 성 파트리치오 축일이 되겠는데, 자, 이날이 이제 3월 17일 기독교의 그런 축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3월 달에 이런 트윗을 올려주면서 이제 강아지 관련 민코인들의 전체적인 그런 호재 속보가 됐었는데, 특히나 이 시바이누, 네, 시바이누가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거기다 지금 반감기가 끝나고 시바이누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죠. 자, 0.618 구간에서 시바이누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바이누 코인 구매해두셨던 분들은 10% 넘는 수익 받아가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 이 시바 위탯 역시도요 약간의 반등 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폭등장 때 전고점 라인인 24원 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막 반등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시면 정말 저렴한 구매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코인 추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이 있다라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시바 위탯 많은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진 않고, 거래소라기보다는 덱스 거래소, 주피터, 비트마트, 레이디움과 같은 솔라나 계열들은 이런 스왑 중심으로 많이 상장이 되어 있죠. 이 코인리스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민코인들이 가격 하락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 마켓 뎁스는 견고하다라면서 상승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반감기 전에 도지, 시바이누, 위탯, 페페, 플로키, 봉크 등 주요 민코인들이 가격을 하락을 하면서 나머지 민코인들도 가격 하락을 했던 모습 보여줬지만요,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민코인 시장이 지속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이번 반감기가 끝나고 민코인의 대표인 시바이누가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바이누 관련 민코인에도 큰 호재 속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폭등장 때 이 시바 위탯도 분명히 존재감을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근데 이런 시바 위탯도 좋지만요, 지금 담아놓기에 정말 적절한 그런 제가 폭등 민코인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강아지 계열 코인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도 지금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코인 바로 이 코인이고요. 자, 지금까지 8000% 상승, 그리고 2000위의 시가총액, 500위의 거래량 보여주면서 지금 현관에 화제가 되고 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이 무엇이길래 제가 이렇게 폭등을 장담을 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이 코인도 도지코인과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강아지 관련 코인이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와도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애완견 관련된 그런 코인이 되겠는데, 자, 이번에 4월 20일에 도지 데이가 여러분들 찾아오면서요, 이 코인도 무조건 한 번은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코인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계속 쭉 횡보를 거치다가 이번에 크게 한번 폭등이 일어나고 약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폭등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코인의 차트가 마치 다른 강아지 코인인 봉크 차트와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크도 한번 폭등이 왔다가 횡보를 거치고 다시 폭등이 왔던 그런 사례인데, 자, 지금 이 코인 엄청나게 낮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비교를 했을 때요, 아직 폭등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 사두신다면은 저 가격대가 봉크의 이 가격대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코인 받으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010-5745-6114 이 번호로 문자 2 이렇게 적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정말 이거 해봤는데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고, 다른 래퍼럴 유튜버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링크 가입해라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절대 없고, 오직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구독해주신 감사한 분들 위해서만 그냥 제가 저의 시간 들여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번호로 문자 2 보내주신 다음에 댓글로 문자 완료 이렇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짧게 걸립니다. 자, 제가 2개월 넘게 계속해서 봐오던 코인이고요. 자, 지금 8000% 상승 일어났잖아요. 자, 앞으로 이 봉크처럼 13000% 상승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 추천 절대 아니고요, 코인 추천이라는 점 항상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런 뭐 시바토큰, 시바위텍과 같은 이런 민코인들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으세요. 아, 이 코인 지금 굉장히 저렴하고 담아두면 괜찮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막상 담아두신 민코인 하나도 없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저한테도 유튜브 댓글로 계속 이런 댓글 달리고 있거든요. 자, 메타마스크 연동, 특히나 이런 솔라나 체인들은 메타마스크가 아니라 이제 팬텀 지갑이라고 해서 솔라나 전용 지갑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지갑들 연동 어려워하시는 분 많이 계셔서요, 제가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2만 남겨주시면 민코인 15분 만에 가능하도록, 구매 가능하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메타마스크가 아니라 팬텀이라는 다른 지갑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지갑 연동법 제가 깔끔하게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다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못 받으신 저희 구독자분 계시다면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코인으로 졸업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자, 그래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2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도그위텟 같은 경우, 자, 시바위텟과 관련 있는 도그위텟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약 1000% 넘는 상승 왔었고, 시가총액 거래량 무려 42, 16위에 해당하면서 코인마켓캡에서도 민코인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솔라나 체인 중에서 가장 성공한 민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낸스에도 지금 도그위텟 상장이 되어 있으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시바위텟 역시도요, 이 도그위텟의 라이벌로서 저는 이 시바이누 코인 참 좋아하는데, 그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나 요즘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강아지 민코인들 언급하면서 많은 유입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4월 20일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아지 민코인들 도지 시바이누 반등 오고 있고요, 지금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민코인들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2021년은 시바이누의 해가 됐지만 2024년에는 시바위텟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시바위 위텟 역시도 구매 방법 궁금하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2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진행한 이벤트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반감기 때,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